독일은 기술의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. 프랑스는 디자인에 민감합니다. 영국은 자존심이 강합니다. 대한민국은 혁신에 열광합니다. 미국은 브랜드 가치를 존중합니다. 하지만 TV를 보는 눈은 같습니다. 제임스는 수다쟁이가 되었고 메리는 추억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. 스캇은 손짓만으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되었고 로베르토의 거실은 오늘도 시끄러워졌습니다. 홀리는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기 시작했고 혜원 씨는 매년 새로워지는 애인을 선물 받았습니다. 내 말을 알아듣고 나에게 반응하고 심지어 매년 새로워지는 TV. 그것이 내가 7년 연속 가장 사랑받는 이유. 나는 가장 사랑받는 여행을 합니다. 삼성 스마트 TV.